네,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인터넷을 집에 연결되어 있는 공유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웹서버를 설치하고 그 웹서버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그 누구든지 어떤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웹서버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아주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사용하는 공유기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환경에서 다 적용되는 수업은 또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개념부터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웹서버라는 것이 있고요. 웹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보통 갑이라고 하죠. 서버는 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은 서버에게 요청하는 입장이고요. 을은 서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보통은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네이버, 다음, 구글이 있다고 하면 또는 오픈소스,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오픈 튜토리얼스의 oiz라는 이 주소, 우리 생활 코딩 홈페이지죠. 자, 이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는 인터넷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컴퓨터는 자신의 집에 있겠죠. 집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웹 브라우저가 다른 말로는 웹 클라이언트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여러분이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그 순간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웹 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 그 여러분이 입력한 그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에는 이웹 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누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바로 웹 이게 왜 자꾸 생기죠? 자, 웹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웹 서버가 여러분이 요청한 정보에 따라서 요청한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찾아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청한 컴퓨터로 쏴주는 겁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는 그 쏴준 정보를 받을 것이고 그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게 되면 그게 이제 웹사이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웹사이트가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웹 클라이언트로 웹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웹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웹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웹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웹 서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이 받아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직접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은 생산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웹사이트를 운영하냐?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컴퓨터들은 예, 지금 이 컴퓨터,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아주 원활하게 인터넷에 접속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위에 보통은 구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또는 웹 호스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위에다가 웹서버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사용자에게 제공할 데이터를 올려놓고 사용자가 요청하면 그 요청한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웹호스팅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하는 걸 이해하는 데또 장애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웹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차피 컴퓨터는 있고 컴퓨터는 대체로 많이 켜져 있는 상태니까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없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자신의 컴퓨터가 집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항상 켜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켜놓는 게 뭐 별건 아닐 수 있는데 이 전기세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특히나 집에서 그 아주 강력한 오락을 즐기시는 분들은 예, 상당히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세는 특히나 누진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웹호스팅과 같은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자신의 집에서 직접 웹서버를 운영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경제성의 부분을 직접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경제성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비슷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는 인터넷은 예. 잘 끊기죠. 예. 뭐 그렇다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끊기는 건 아니겠지만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끊기거나 한 두 달에 한 번씩 끊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정도면 기업용 시장에서는 못 쓰는 장비입니다. 예. 기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큰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끊기지 않는 시스템 위에서 동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기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간단한 뭐 정보 공유를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예,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장벽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 이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 IP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 개별 컴퓨터들을 식별하는 식별자가 바로 이 IP라고 하는 겁니다. 주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 요게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라고 칩시다. 자, 이 컴퓨터도 이 컴퓨터에 해당되는 IP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컴퓨터도 그 서버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되는 IP가 있어요. 뭐 211.3.1.50 뭐 이런 식이겠죠? 예. IP가 있습니다. 바로 그 IP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컴퓨터는 그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네이버.com, 구글.com 이런 걸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도메인을 여러분 입력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결국에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IP로 변환돼서 그 IP를 통해서만 컴퓨터와 컴퓨터는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컴퓨터도 IP가 있고 이 컴퓨터도 IP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IP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IP는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들은 IP값이 있는데 자, 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다 IP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IP의 값이 뭐 지금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어떻게 할까요? 한 학급에 학생 수가 50명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숫자가 1부터 50이라고 하면 한 학급에 50명을 수용할 수가 있다고 치면 그 학급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50명이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학생들에게 1부터 50까지의 숫자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6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10명의 학생에게는 번호를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IP도 일종의 번호이고 물론 아주 큰 번호, 아주 많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번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있어서 예, 그 IP가 지금은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신사들, 이 SK 브로드밴드, 또 KT 이런 통신사들이 여러분에게 인터넷을 제공할 때 각각의 컴퓨터에게 IP를 주긴 하지만 그 IP가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해제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통신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의 IP를 계속해서 변경합니다. 자, 그렇게 변경되는 형식의 IP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다가 고정이란 말을 붙입니다. 아니, 유동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가 바뀐다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서버를 운영하는데 그 서버 컴퓨터의 주소가 자꾸 바뀐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친구한테 소포를 보내는데 그 친구가 이사간 것과 마찬가지 일인 겁니다. 그 소포는 그 주소로 도착하겠지만 그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 컴퓨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 네트워크는 서버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예, 다이나믹 DNS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컴퓨터에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컴퓨터의 IP가 바뀔 때마다 그 바뀐 정보를 예, 갱신시켜주는 예, 도메인 네임 서버에 전달해서 네임 서버가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IP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DNS 도메인 네임 서버 DDNS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IP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예,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합니다만 뭐 약간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뭐 가정에서 뭐 아주 대단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너무 많네요. 저 설명하다가 지치는데 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다가 보통은 이렇게 공유기를 설치합니다. 이 공유기예요. 그리고 각각의 공유기는 이거 컴퓨터인데 이거는 다른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집에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개의 컴퓨터 연결을 하죠. 그러면 결국에 이 공유기가 갖고 있는 IP는 존재하지만 이 IP 이 공유기 안쪽에 있는 각각의 머신들 이거 지울게요 그냥. 자, 여기에서 서버 컴퓨터가 있고요. 공유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서버를 운영하려고 하는 자, 이거 클라이언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로. 아, 관계가 좀 이상하네요. 자, 지금 저는 좀 수업을 좀 다른 수업들과 다르게 좀 편하게 찍고 있으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자꾸 수정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가 깔려있는 컴퓨터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운영하려고 하는 서버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공유기에 도착합니다. 그럼 공유기는 여러분의 서버로 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아이폰, 여기에는 뭐 노트북, 여기에는 또 블라블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공유기가 해주는 역할은 여러분이 하나의 회선, KT나 SK 브로드밴드의 하나의 회선 가격으로 이 공유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의 서버 컴퓨터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기를 거쳐가게 되는데 이 공유기의 IP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컴퓨터가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볼 방법은 이겁니다. 포트 포워딩이라는 겁니다. 자, 포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포워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컴퓨터와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점을 찍는 것이 다 입구입니다. 공유기도 입구가 있습니다. 얘도 사실은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입구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버의 입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공유기가 지금은 없다고 치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을 한다고 하면 자, 옆에 있는 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공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접속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이번에는 네모나게 묘사를 할게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는 자 이거 보통 우리 설계도에서 이렇게 하면 문이죠? 자 이거 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평면도에서의 문입니다. 자 문이 6만 몇 개가 있습니다. 6만 몇 개의 문이 있어요. 사실 얘도 있긴 한데 얘의 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문들은 1024번째 문까지 1024번째 문까지는 아주 유명한 문이에요. 예, 글로는 특별한 사람들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만. 그래서 여기에 1024번 포트가 있으면 자, 6만 번까지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80번째 문이 있겠죠? 문이 쭉 1024개가 있으면 그 중에 80번째 문. 80번째 문 안쪽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냐면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문 안쪽에는 아이고 자 FTP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URL을 입력하죠. 예를 들면 뭐 네이버.com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 컴퓨터는 네이버.com에 해당되는 IP를 알아내고 그 IP에 해당되는 이 컴퓨터를 찾아갑니다. 쭉 찾아가는데 어디를 찾아가냐면 80번째 포트로 가요. 왜냐?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이걸 입력하면 웹브라우저는 이 요청이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가는 요청이 웹을 위한 요청, 웹서버를 호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웹서버는 80번째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네이버.com이라고 치면 그것은 80번째 포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 이렇게 제가 화면을 좀 내려서요. 여기 주소창에다가 여러분이 네이버.com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네이버.com 하고서 이렇게 땡땡하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80번을 입력하면 네이버로 접속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80번이 아니라 20번을 입력하면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의 지금 브라우저 웹브라우저가 웹서버로 접속할 때 웹브라우저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웹서버이고 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 중에 웹서버입니다. 이 웹서버는 80번째 문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웹서버로 접속하면서 아까처럼 네이버 20 이렇게 입력하면 이것은 20번째 문으로 접속한 것이 됩니다. 그럼 20번째 문에는 엄한 소프트웨어가 기다리고 있거나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포트입니다. 그럼 포트 포워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번 긴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